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네,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기존에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즈 코리아로 썬팅 윈도우 필름, 또 틴팅 필름을 출시하면서 브리즈 코리아 상호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했어요. 디프 코리아 상호를 지금 누군가 또 사용을 하겠죠? 디프 코리아는 2020년 10월부로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시공은 PPF 필름 컴퓨터 재단을 이용한 헤드라이트 시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PPF 필름을 기존에 시공하셨던 분들이 이제 필름을 좀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황변, 좀 노랗게 변하는 필름이 황변이 온 상태의 차량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보기가 싫다. 그래서 필름을 자체적으로 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건데, 이 필름을 잘못 떼다가 헤드라이트에 UV층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PPF 또는 내 거 차량 도장면에 PPF가 되어 있는 거를 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헤드라이트의 PPF 필름을 뗄 때는 일단은 열을 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열을 좀 가해주셔야 돼요. 너무 심하게 열을 가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열을 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열을 한번 일단 줘보세요. 뜨거운 열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필름을 뗄 때, 자, 방향. 자, 이렇게 필름을 떨어지죠, 이렇게. 자, 보세요. 필름을 뗄 때, 자, 이 필름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자, 이쪽으로. 이렇게 떼시면은, 끈적이가 나무 굉장히 높아요. 예. 안 좋은 필름일수록 이렇게 떼시면 끈적이가 많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0도로 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UV층이 같이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자, 올바르게 떼는 방법은 이렇게 필름을 내 쪽으로 향해서 당기시면서 열을 주세요. 자, 필름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열을 주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 방향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자. 땡겨놓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 기존의 필름 깨끗하게 떨어졌죠? 자, 헤드라이트 및 PPF 필름을 도장면에서 떼는 방법. 자, 이렇게 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헤드라이트 필름 컴퓨터 재단을 이용해서 시공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7개 매장이 있는데요. 그 17개 매장 중에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오픈하실 경남 창원점 사장님이 이렇게 시공을 한번 하실 거예요. 자, 경남 창원점, 창원 마산점 오픈하신 사장님이시고, 지금 저희 브리즈 코리아 오픈하시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시공 교육 받은 대로 한번 실전으로 한번 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필름이 이렇게 재단이 돼서 나와요. 딱 헤드라이트 모양이죠. 자, 이 모양대로 나옵니다. 자,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헤드라이트 PPF 시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한쪽 면을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한쪽 면을 고정을 시켜요. 이게 지금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헤드라이트 하나 시공하는데 1분이 안 걸려요.
이렇게 첫 번째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 자,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시고, 네. 자, 그러고 나서, 자, 필름. 자, 잠깐만요. 필름 볼까요? 자, 필름이 보시면 헤드라이트 모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필름이. 이 짧은 거를 살짝 늘려서 모양을 맞추는 겁니다. 필름을 살짝 당겨서 끝부분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네, 이렇게 고정을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요즘 인터넷에도 그 내가 타는 차량 그 PPF 조회하면 그 컴퓨터 재단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필름을 사서 셀프로 시공하실 거라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만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이 필름들, 그 필름들은 대부분 그 6개월, 짧게는 3개월도 안 돼서 황변, 누렇게 변하죠. 황변이 오거나 이 필름 표면의 광이 빨리 죽거나 그렇게 좋은 필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좋은 필름은 이렇게 전문 샵에서 시공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PPF 좀 좋은 제품을 시공하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로 연락을 주세요. 이 차량별로 필름을 재단해서 저희가 따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쪽 표면, 이쪽 끝에, 그 다음에 이쪽 끝에 고정을 시키고 가운데 센터를 잡으신 다음에 위 아래 이렇게 필름을 미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네, 기존의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지 코리아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대한민국 나노퓨전, 대한민국의 수입원이에요. 전 세계에 PPF 필름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내구성 넘버원 필름. 발음이 안 좋았죠? 넘버원. 예. 내구성 넘버원 필름입니다. 나노퓨전. 나노퓨전 필름을 한국에 공식 수입하고 있는 곳이 바로 브리지 코리아고요. 예, 브리지 코리아에서 전국에 약 17개 지금 매장이 있죠.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 받으실 수 있는 필름입니다. 자, 지금 산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산. 필름을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이렇게 당겨 놓으면 이렇게 산이 생겨요. 산이. 가수 산이 말고 산이 생기는데, 이걸 왜 산이라고 표현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거를 그냥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 산을, 산이 생긴 거를 그대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 산을 이 옮겨서 잡는 거예요. 한 4분 걸렸나? 4분? 굉장히 빠르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시리즈 차량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이 안쪽 눈곱 있는 부분이 범퍼보다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의 차량들은 이 칼 재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애를 먹어요. 사실 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칼 재단을 하기가 좀 애를 먹습니다. 좀 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컴퓨터 재단을 이용해서 붙이면 정말 쉽게 붙이죠. 쉽게 붙이고 딱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깔끔하게 이렇게 재단이 돼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공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시공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나노퓨전 필름은 세계 특허를 받은 이유가 일단 내구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성, 네, 보증을 7년 해드리고 있는 이 내구성, 무광변이라고 많이 그 홍보를 하죠, 필름. 네, 무광변 필름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무광변, 무라는 건 없을 무예요. 황변이 아예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황변이 아예 없는 필름은 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무광변이 아니고 저황변, 초저황변이라고 해야 돼요. 황변이 아주 느리게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6개월 만에 황변이 오는 거는 빠르게 황변이 오는 거고, 자, 이렇게 나노퓨전 같은 필름은 초저황변이에요. 황변이 아주 늦게 오는 필름입니다. 그리고 내구성, 그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필름들, 좀 내노라는 필름들을 갖다가 시공해 놓고 고속주행, 여름철에 고속주행을 좀 하시면 그 날파리 사체가 많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필름 위에 터졌을 때 그 날파리 사체가 그 필름 안으로 이렇게 박힙니다. 대부분의 필름이 그래요. 자, 나노퓨전 필름은 필름 코팅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날파리 사체나 그 다음에 뭐 오염물질, 예를 들어서 뭐 새똥도 있고 뭐 벌레들, 봄 가을철에 보면 이렇게 벌들이 똥을 많이 싸요. 노란색 똥 있죠, 길쭉길쭉하게. 그런 똥들, 그런 것들이 필름으로 박히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나노퓨전 필름입니다. 나노퓨전 필름은 브리지 코리아에서만 취급하고 있고, 전국에 브리지 코리아 프로샵에서 시공을 받으실 수 있는 필름이 바로 나노퓨전 필름입니다. 자, 헤드라이트 시공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콘텐츠로 해서 또 유익한 콘텐츠로 해서 또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브리지 코리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